자, 이제 마지막으로, 벌써 이제 2만 명, 넘어섰습니다. 동시에 시청해 주신 분들이요. 더 힘을 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이정근 그 사무부총장. 근데 이제 노웅래한테 튀었어요. 그래갖고 그 현금따발이 한 3억 원 정도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보니까 이게 뭐 노웅래 차원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송영길도 나오죠. 제일 먼저 저게 이렇게 노영민, 아,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 노영민, 당시에 국토부 장관했던 김현미, 이정근이 언니 언니하고 따라다녔던 박영선, 예, 여기에 다 그 장관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했잖아요. 예. 지금 이제 그 중앙지검의 특수부 검사가 25명이거든요. 그 중에 18명이 이재명 잡는데. 네, 18명. 1, 3부. 그 다음에 나머지 7명. 네. 2부에 이정근 잡는데. 투입됐는데. 근데 재밌는 게요. 네. 어제 정진상이 구속영장 할 때 검사가 5명 왔어요. 왔어요. 5명. 근데 이정근이 구속심사할 때. 네. 검사 6명이 왔습니다. 한 명 더 많았네. 네. 그만큼. 근데 제가 아는 후배 검사 있어서. 네. 물어봤죠. 노웅래. 이랬더니 그 검찰의 이야기가 이런 사건은요. 이런 사건에게 피라미부터 살살 잡아갑니다. 피라미부터 밑에서부터 핵심으로 치가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 이정근이 잡아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웅래가 이제 자기들이 볼 때는 피라미라 보는 거예요. 피라미. 왜냐하면 이게 사선이지만 비명, 비명. 비주류잖아. 노웅래 기자회견 하는데 국회의원이 세 명밖에 안 왔어요. 서른하고. 이미 당에서 버렸잖아. 그렇죠. 대변인 논평이 하나밖에 없어. 예. 그러니까 이제 노웅래를 잡고 진작에 잡을 사람은 저는 두 명이죠. 바로 이제 그 노영민. 노영민. 그때 노영민 집하고 송영길 집을 동시에 압수하면 현금이 3억 이상 넣었을 텐데 이게 너무 안타까워. 그렇죠. 동시에 치사야지. 이제 노영민이가 현금 치우겠지. 아니 노영민은요. 자기 국회의원 시절에 출판기념회하고 그 자기 카드 단말기까지 갖다 놓은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영민이 집에서 현금이 3억 놓으면 네. 야 나 이게 출판기념회 남은 돈이란 말은 못하지. 왜? 네. 카드로 받았으니까. 카드로. 그럴 거 아닙니까? 네. 따라서 저는 동시에 못 친 게 아쉽지만 그렇지만 이 노영민한테 갔다는 진술이 아주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수부 6명 검사가 들어간 겁니다. 네. 노웅래 잡으려고 노웅래는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근데 가보니까 3억이 넘은 거지. 그게 또 그 별건일 수가 있는 거죠. 예. 야. 근데 여하튼 그 용인의 그 물류단지. 야. 용인의 물류단지를 한 뭐 2천 평, 아니 그러니까 2만 평인가 하려고 하는 그 업체. 예. 그 업체가 그거는 이제 국토부가 빨리 허가를 해줘야지만 그 물류단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국토부 장관이 뭐 빵 뚜어냈던 그 김현미고 그다음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노영민이었어요. 그래서 노영민과 김현미가 그 과정에서 뭐 요게 이제 핵심이고요. 하나 고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영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박영선도 수자원공사 감사를 했던 이 뭐 모 씨가 있는데 그럼 박영선은 또 오른팔인데 이 이정근이 그 사람하고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을 같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친해져 갖고 박영선을 언니 언니 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줄줄이 사탕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1타 뭐 쌍피가 아니라 1타 한 10피 정도 될 것 같아요. 벌써 이제 이정근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노웅래 나왔죠. 노영민 나오죠. 김현미 나오죠. 박영선 나오죠. 송영길 나오죠. 예? 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성윤모 뭐 많아요. 성윤모 그렇죠. 그 다음에 그때 뭐 식약청장했던 뭐 유 뭐더라. 하여간 뭐 예. 제가요. 이 방송을 여기 그 박우식이잖아요. 네, 박우식. 돈 준 사람이 이제 그 부산 자원의 박우식이거든요. 그렇죠. 실명을 제일 먼저 깎고 제가 유튜브에서 맞습니다. 몇 달 전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송영길이 의혹을 제기했죠. 네. 그때 그 송영길이가 제한되게 전화가 왔어요. 은근히 협박했다면서요. 처음에 6, 7분이 와 있더라고. 제가 이제 리코레가 통화를 했는데, 네. 제가 좀 원래 알아요. 밥도 몇 번 먹고. 네. 그러면서 이게 왜 본인을 거론하느냐고, 네. 자기 거론하는 모든 유튜브들 다 고소하겠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랬죠. 네. 아니, 내 방송을 봤냐 말마다 묻지 말고, 내 방송을 직접 좀 봐라. 내가 이제 이거
송영길 대표가 직접 돈 받았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냐? 거기 이걸 제일 먼저 폭로한 게 박우식의 수행비서입니다. 그렇죠. 정모 씨. 네. 수행비서. 네. 이 녹음 다 했잖아. 여기 송영길 이름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의혹을 수사해라. 네. 이렇게 저 반박을 했거든요. 네. 송영길. 이정근 공소장에도 다 나오는데요, 뭐. 공소장에. 네. 제가 근데 이 제목이 1타 10피입니까? 네, 1타 10피. 그 서면이 1타 10피라고. 제가 근데 그 옛날에 별명이 고스톱의 황제였어요. 어, 그래서 제가 고스톱을 잘 쳤어요. 아, 그랬습니까? 점 10원짜리로 어릴 때 도박이니까. 점 10? 어릴 때는. 점 10은 그, 저, 도박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예, 놀이에요, 놀이. 근데 그 제가 제일 많이 본 게, 예를 들어 설사를 딱 하잖아요. 네, 설사. 아. 그걸 하나 먹고. 먹고. 저기 한 개, 화투를 뒤집어가지고 먹고. 싹쓸이가 되면. 싹쓸이가 되면. 그러면 이게 한 8개 돼. 아, 그렇지. 야, 근데 일단 10피까지는 못 해봤어. 일단 10피. 일단 8피? 한번 계산해 보세요. 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8피까지는 가능하죠. 근데 이번에는 일단 10피가 될 것 같아요. 예, 10피가 될 것 같고요. 11피? 왜냐하면 이게 공소장에 10명이 나와. 그렇죠. 10명. 근데 노웅래는 공장이 없어. 예. 노웅래는 없어요. 예. 근데 의외로 대박이 넣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공소장이 1타 10피고. 이게 최고. 노웅래 하면 1타 11피. 또 다른 놈이 넣으면 12, 3피. 계속한다. 그래서요. 이 최소 1타 10피라는 겁니다. 네, 최소. 최소. 그리고 이 재밌는 게 지금 우리 서변님이 이제 이 그 뇌물을 준 이정근한테 뇌물을 준 사람 그 업자 이름이 박우식이라는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이 과거에 부산이 이제 기반이에요. 지역 기반이고 문재인의 정신적 대부인 송기인 신부한테도 예. 1억 원을 준 예. 아, 그랬던 사람인데 이 박우식 근데 요번에 노웅래한테 에, 그 다섯 차례에 걸쳐서 6천만 원 줬다 하는데 이 박우식 씨가 직접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이 박우식 씨의 배우자. 예. 배우자가 줬어요. 그게 네? 유명한 자판 무용. 아, 그래서 이 배우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배우자가 교수예요, 교수. 조규청 교수입니다. 조규청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한양대학교 무용학과를 나와서요. 지금 한신대 무슨 특수체육관과 거기 교수로 돼 있어요. 이 조규청 이 사람이요. 지난 대선 때 뭘 한 줄 아십니까? 체육인들 모아가지고 이재명 지지선언하는데 앞장선 사람. 그러니까 이 노웅래에게 돈을 줬다는 이 조규청이라는 여인이 지난 대선 기간 체육계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게 최선봉이 섰던 사람. 이게 결국 마지막 동물은 어디로 튀는가? 그분한테 튑니다. 그분한테. 그럼 지금요. 네. 지금 여기 제가 1타 11피, 12피, 13피 네. 계속 가는 게요. 네. 재밌는 게 이 사건의 관계자들이 전부 이게 녹음을 네. 이준석이처럼 그러니까요 자동하는 사람 그 자동 그 말은 이제 제보자 정모 씨도 녹음 다 했죠. 네. 그다음에 박우식 씨도 녹음 다 됐고 네. 포렌식도 다 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정근도 녹음을 다 해. 그러니까 포렌식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정근이가 네. 돈 주거나 부탁하고 한 게 다 녹음이 되고 포렌식이 재생이 되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한두 명이냐고. 네. 이 이정근이가 네. 62년생인데 군산 여중 여고 넣은 다음에 예 원광대 원광대 국어국문과 나와서 예. PD 수죠 PD 수죠 작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 경력을 볼 필요도 없어 예. 번 안 번하게 위조 저당 전문가지 서초구에서 사전 사피하고 예. 이 이정근이가 모든 게 녹음이나 포렌식이 다 재생되면 예. 이 사람이 송영길이 때 제3 사무부총장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문재인 때 선거 캠프 부본부장 예. 그다음에 이재명 캠프도 자금 총무 부본부장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정근이 자기가 옛날 쓰던 휴대폰을 예. 부산 거지 지난번에 홍수 때 물 날릴 때 그 분실했다 했고 새로운 폰을 개설했다 했고 그거를 그 저기를 했는데 그게 어딘가 숨겨져 있던 걸 검찰이 찾았잖아요. 자기 지인 집에 꼽혀 놓은 거예요. 예. 꼽혀 놓은 거 그 검찰이 가고 딱 잡아냈잖아요. 거기 압수수색을요. 예. 서울지검 특수부하고 예. 공안부가 공안부가 합동을 했습니다. 근데 왜냐 선거법 위반 또 공안부가 하니까. 예. 그래서 이게 다 밝혀낸 거고요. 저는 상당히 일파만파되고. 네. 지금 이제 그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꼭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네, 하세요, 하세요. 이 박우식 씨가 송기인 신부를 양 아버지를 불렀거든. 맞아요. 송기인 신부를. 예. 그다음에 노무현이나 문재인의 멘토잖아. 근데 이 송기인이가 1억을 받았잖아. 예. 저는 이 송기인이가 박주환이, 예. 김규돈인가요?
비나이다, 그렇죠. 승공규돈. 성규동, 박주환 보더기 더 나쁜 놈으로 봐요. 아, 왜요? 흥진이가. 왜? 예. 아니, 대통령 멘토라는 사람이 1억을 왜 받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무당처럼 주술한 거지. 예, 그렇죠. 그것도 나쁜, 그것도 뭐 성직자 아니죠. 예. 근데 이 송경이를 재밌는 거는, 검찰에서, 1억 받은 걸 정치인도 아니고 말이야, 우리 정치 자금품도 안 되고, 뇌물도 안 된다고 네. 이러더라고. 제가 이제 알려줬지. 야, 송계리는, 네. 송계리는, 성직자 복을 입은 정치꾼이야. 그렇죠. 정치인이니까 정치자금법을 처벌해. 정치인이니까 정치자금법을 처벌해. 저 이걸 검사한테 알려준 거예요. 어. 검찰, 이 송계리 두면 안 됩니다. 정치, 네. 이 완전 정치꾼입니다. 법, 성직자 복만 입었지. 그렇죠. 맞잖아요. 그럼요. 저는 이게 이런 성직자들, 네. 우리 그, 뭐 김건희 여사 보고 뭐 무당이 어떻고 청와대지리 추수리도 괜찮아 아. 근진법사가 어떻고 아. 근데 이 좌파를 더한 거예요 더하죠. 완전히 조선시대 우리 저주할 때 뭐 인형난하고 바늘 찌르면서 뭐 죽으라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추술 아. 이게 바로 좌파들의 본색이다 아. 마지막 이 말에서 꼭 드립니다 예, 패륜 좌파다 기는 집단이다 근데 이제 스스로 지금 그 자멸하고 있다 오늘, 저는 오늘 이제 그, 이 또 윤석열 정부 뭐 퇴진, 뭐 대통령 퇴진, 이 촛불 난동 세력들이 여기서 지금 저 집회 소리가 좀 들리죠, 네, 지금. 네. 네, 그 끝나고 또 뭐 용산까지 행진한다는데 용산에서 우리 또 이제 맞불 집회 우리 또 애국 자유 우파 세력들이 딱 거기서 이제 인간 바리게이트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여간 이것까지 잘 끝나면죠. 이제 저놈들이 기가 꺾입니다. 네. 네, 정진석도 구속되고 오늘 집회도 실패로 돌아가고 그러면 기가 칵 꺾이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이게 제가 오니까 예. 그 우리 정광훈 목사도 있고 우리 우파 쪽에 집회 있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왔더라고. 아,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제가 여기 사진만 예. 한 50장 찍었어요. 예. 걸어오는데 사진 좀 찍자고 예. 쟤를 알아보고 제가 사진을 오늘 50장 넘게 찍었습니다. 아, 우리 서변님 보면 그냥 인기 짱이죠. 엄청나게 왔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상진 아재 예. 진짜 이게 용산에서 마지막 20장이야. 아. 우리 축구 대표팀도 골키퍼 있잖아. 어, 맞아요. 마지막에 용산에서 골키퍼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김상진 부터 이게 그분들도 우리가 지원하고 네. 상당히 격려도 해주고 네. 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촛불. 네. 이 촛불 보니까 이게 이재명의 운명이 결국 바람 앞에 촛불인데. 그런. 근데 이 바람이 태풍이야. 강풍이야. 이 촛불이 어떻게 태풍, 강풍을 버팁니까? 결국 이 이재명 촛불도 꺼지듯이. 꺼집니다. 이런 게 촛불 난동 쿠데타도 얼마 못 간다. 예. 저는 그래 봅니다. 예. 자, 여기까지 저희들이 예, 살펴봤고요. 오늘 예, 또 따뜻한 예, 후원을 해주신 분들 도치님, 높은구름님, 유민열님, 갈매기님, 디엔다스 디 이게 뭐라고요? DNDUSDL 예, 공명후손님, 템버거님, 템백원님, 정혜님, 보수다님, 패스오버님, 정정우님은 또 큰 돈을 개척해 주셨네요. 비뉴님, 김선화님, 두목곰님 감사드립니다. 하여간 뭐 오늘은 좀 진짜 방송할 맛이 나네요. 네, 여러분들 다 잔치국수 드시고요. 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